마가복음 5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신 후에 언제나 경계하신 것은 그에 대한 미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분이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친 진흙에 예수님의 침을 섞으면 맹인에게 좋은 약이 되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자락이 모든 병을 낫게 하는 만병통치의 놀란 처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류병에서 나음을 입은 여인을 사람들 앞에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이는 치유하는 능력이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나 예수님의 물건에서 나온다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기회를 허용하지 않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병에서 완쾌된 것은 예수와 외부적인 접촉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능력을 붙잡는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구원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구원과 생명이 무슨 물질을 소유하거나 요법이나 특별한 경험을 가지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의 구원이 이러한 선물이므로 누구든지 그분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갖춰야 할 필요한 조건은 간절한 바램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하루가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여인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 그 은혜의 인정을 오늘 우리가 듣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